아, 시원하다. 속이 후련하네. 속이 후련해. 아, 아. 탁 트인 산과 하늘을 눈앞에 두니 사냥사면만 신경 쓰느라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속 좁게 군 것 같아 미안해진다. 어떻게 남편이 있는 곳을 안 것일까? 아내가 찾아왔다. 기가 막혀. 기가 막히네. 세상에. 아이고, 엄청 높은 데로 오셨네. 여기 앉으세요. 내가 네. 당신 여기 와 있을 줄을 알았어. 내가 예전에도 언젠가 여기 한 번 온 적 있잖아. 다 꿰차고 있네. 그럼 내가 자기 어디로 가는 거 일거수일투족 다 그러네. 깨뚫고 있어.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까지. 40년 네. 결혼 생활 40년이네. 그치. 이번에 전화 못 받고 그런 거는 미안해. 내가 이제 또 그동안에 집도 좀 옛날 집은 그랬잖아. 그래서 그게 꿈이다 보니까 꿈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집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한 것 같아. 집에 막 가서 꽃 가꾸기 바쁘고 시간만 되면 나도 힘들면서도 또 가서 그 풀 뽑게 되고 돌로 쌓게 되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. 산에 할 일이 이제 좀 더 뜨거마다 하면 나도 자기 이제 집에 화단 정원 예쁘게 꾸며놓은 거 가서 나도 예쁘게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러면 좋은데 내 생각은 그래. 뭐가 우선이고 그거 뭐 나중에 해도 먼저 해야 될 거,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해달라고 그런 거 감정이 흘려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게 아니니까.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서운함이 커 상대방의 마음은 보지 못했다. 그것이 더 큰 오해를 부른 것이다. 산호라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. 네? 싸운 일도 맞아. 있고 뭐 하긴 뭐 진짜 그렇지. 돌발 상황이 진짜 그렇지. 많이 벌어져요. 그래갖고 앞으로 잘 살자. 고맙습니다. 어쨌든 미안해요. 아이고 이런, 응. 아이고 이런, 아이고 이런. 함께했던 지난 40년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것이다.